오늘은 요청으로 췌장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및 고지혈증 치료에 검증된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에 따라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및 지방 축적의 증가로 고지혈증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증가는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내 만 30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우 20%, 여성의 경우는 22.6%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50대 이후는 호르몬의 생성이 적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소모시키지 못해 자꾸 축적되고 점차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현재 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 치료제인 의약품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 시의 지용성 비타민 결핍증, 혈당 상승, 근육통 간수치 상승 및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고콜레스테롤 및 췌장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특화된 두 가지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 특효를 보이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생달나무 껍질로 만든 약재이고 맛은 맵고 단맛이 나며 약성은 열성입니다. 포항공대에서 췌장 콜레스테롤 에스터레이즈 저해제로서의 계피 추출물이 콜레스테롤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계피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 에스터레이즈와 소장에서 흡수된 콜레스테롤을 다시 에스터화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시스 활성에 대하여 강한 저해작용을 보였으며 부탄올 분해보다 저해활성은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생지액에 150mg을 섭취시켰을 경우에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25.1% 감소하였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동맥경화지수 역시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계피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 및 동맥경화지수 각 지표에서 높은 수치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췌장 콜레스테롤에는 계피 1회 용량 48g이며 물 1리터를 붓고 그 달인액은 1일 2-3회로 나누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산재로 만들어 결명자 분말과 한 스푼씩 배합하여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결명자는 100명의 혈청 콜레스테롤 환자들에게 투여 시에 2-4주일 이내에 최고 96%가 정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들 약제는 용량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만약 양이 적으면 효과가 미비해질 수도 있으니 용량을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계피는 약으로 사용되지만 식품으로도 널리 쓰이는 자원식물이고 열증이 강해서 혈압이 높거나 염증 초기 증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항암치료 및 성인병 질환에 많이 쓰이는 자연산 영지버섯 분말가루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지버섯의 다당체는 82.2%의 중성당과 우론산이 있었고 16종의 아미노산과 95.7%의 글루코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당체는 면역세포들의 활성화를 돕는 물질로 대부분은 유산균에서 분비되어 면역세포 활성과 암세포 바이러스 및 나쁜 세균을 잘 없애줍니다. 바이오허브에서 영지버섯을 분말로 만들어 힌지에 4주 동안 섭취시켜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는 분말 첨가 시 식이군에서 57%의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230% 증가하였으며 동맥경화지수는 68.4% 감소하여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간장 콜레스테롤 농도는 콜레스테롤 식이군에 비해서 버섯 분말 첨가 시기에서 24.7%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지 분말은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효과와 동시에 항동맥경화 효과가 인정되어 새로운 생리활성을 가지는 식품 개발의 활용 가치를 시사하였습니다. 영지 버섯은 보드라울 정도로 잘게 분말로 가루내어 한 스푼을 1일 3회씩 식사전 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또는 영지버섯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분말로 각 한 스푼씩 배합해 먹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영지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쓰고 달며 무독한 편으로 따뜻하거나 평한 성질의 약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저혈압 증세에 매우 잘 맞는 약재이고 열이 많은 사람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